안녕하십니까. 절단 전문가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워터젯 가공의 실내로 동판 가공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이라고 하면은 순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황동, 일본어로는 신주라고 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인청동이라고 있습니다. 전기 전도가 좋고 금액은 엄청 비싼 크롬동이 있습니다. 전기로에 들어갈 크기로 절단해 달라는 거. 잘라주면 좋겠다. 단순한 것이지만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도 들어옵니다. 동부스바 가공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일자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쉽게 부스바 가공기라는 전문 기계가 있습니다만은 일자가 아니고 조금 모양이 특이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특이한 모양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서 작업을 해 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전극 가공입니다. 동전극인데요. 동전극은 방전 가공기에 들어가는 전극입니다. 방전 가공기에는 주로 흑연 전극과 동 전극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형상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황삭 개념으로 할 때는 동 전극을 많이 씁니다. 와이어 가공보다는 10배 정도 저희들이 속도를 빨리 할수 있고 가격은 물론 와이어보다가 많이 저렴합니다. 다음은 동 절곡도 가능합니다. 카바를 절곡해 달라고 할 경우 저희들 절곡도 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 공차가 조금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냥 파이 구멍을 4개 뚫는 게 아니고 2개 정도는 장공으로 구멍을 뚫어주면은 조립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 절곡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좌우 대칭일 경우 저희들 그 부분 절곡 업체에 의뢰하면서 분명하게 좌우 대칭이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좌우 대칭이 안 되어서 저희들 작업해준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좌우 대칭일 경우에는 R slash L 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청동도 물론 동 절곡이 됩니다. 다음은 동카바 부분인데요. 동카바 부분 저희들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코일 작업도 저희들 가능합니다. 코일 덮개 부분 밑으로 냉각수가 지나갈 경우에 저희들한테 카바를 해주시면은 카바를 제작해 드립니다. 그럼 물론 당연히 카바를 씌우고 동 용접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는 것은 뭐 저희들 머리 빗는 빗처럼 생겼습니다만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작업이 가능하다 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 견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저희들한테 롤 밴딩 작업을 한 카바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 동의 연신율이 우리 일반 연신율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저희들 맞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품이고, 롤 밴딩을 하고 바깥에 이렇게 볼트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습니다. 신주 황동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롤러 사이에 무언가 붙어 있는 부분을 떼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저희들 동판 작업으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자동화 업체, 그리고 자동 용접, 로봇 용접을 하는 업체에서 동 카바를 많이 해갑니다. 일반 철
철용접일 때, 쇠 용접일 경우에 용접동이 떨어지면은 용판이 안 되어 있고 일반 철판이나 스테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 눌러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용접동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떨어집니다. 동판으로 스파타 카바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주로 자동차 생산 공장 쪽으로 저희들 작업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재를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크롬동 가공을 할 때는 저희들 일반적으로는 간격을 제품 사이의 간격을 10mm를 줍니다만은 크롬동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3mm 정도 간격을 주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 가에 살짝 그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저게 이제 제품이 들어가서 끼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직진도를 감안해서 저희들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롬동 진짜 비쌉니다. 예, 이 부분은 신주입니다만은 신주도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 있는 그 부분도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리드 인선을 리드아웃을 해서 저희들 드리고 있습니다. 절단백화점 모아커팅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절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도면을 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하고 여러분에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절단하는 모아커팅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